한꺼번에 드린 거는 마가가 지금 그런 의도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두개 강의를 집어넣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한주더이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고 올린 것 중에서 아마 수정할 게또 생겨서 다시 아마 무석 형제가 올렸을 텐데 최근에 올라가 오늘 올라간 원고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이제 예수의 정체와 치유 사역 이러면서 두 번째 열둘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월요일 수목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좀 밝히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 한줄한 줄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이야기를 뭐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툭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고 배를 타고 그 작은 배를 준비시키시고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이방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저편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마가가 이 배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 부분을 나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3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주 모임에서 그 휘성 형제님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아주셨는데, 이 딸을 살리고 싶은 야이로, 해당장인 야이로와 그 사이에 끼어든 살고 싶은 혈류병 여인, 이 개념을 아주 잘 잡아 주어서 간증을 해서 아주 감사가 됩니다. 살리고 싶은 해당장 야이로, 자기 딸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해당장 야이로. 그런데 부지런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해당장의 입장에서 방해꾼이 나타난 거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가는 길이 늦춰지고 있는 광경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기가 막혀서 대답하고 있는 광경까지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에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자,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히브리어, 히라보, 포베세이사 카이 트레무사. 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표현된 이 용어는 그 빌립보서 2장 2절에 또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나, 빌립보서 2장 12절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이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시편 2편 11절에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떨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즐거움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개념 없이 막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아니고, 이제 성숙해져서 의식이 깨어남으로 즐거워. 네. 이건 다른 차원의 또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왜 떨며 즐거워합니까? 네. 자신이 속을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이 말씀처럼 떨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부터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채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인의 운명은 예수님의 반응에 달렸기 때문에 공포와 전율에 지금 떨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케르케고르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논문안을 그걸 썼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광경을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했지만, 이삭을 달라고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드리는 대로 그냥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읽기에는, 계략적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이게 그런 신이신가? 이방 신처럼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그런 신인가? 내가 들은 명령이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 아니면 잘못 들은 건가? 그 아들을 그 제단의 제물에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이 공포, 이 전율을 싸우는 싸움을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의 행간에 실려 있는 그 이야기를 자기 인생 경험 안에서 풀어 나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누가 읽느냐? 그런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열려지고 보여지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형제들의 간증과 고백을 듣는 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 성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형제들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듣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나 있을 때에도 순종을 잘 했는데,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와 똑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찬찬히 읽고 있다 보면 구원파에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교리적인 구원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멀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열차표 티켓을 받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말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 안에서 생명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야. 예수님이 여인을요, 딸아 불러요.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의 언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 그거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여인을 처음 보는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동생 누님 오빠 이 이름이 그냥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 교회가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걸까요? 예, 네, 순복음교회처럼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지, 믿음만 가지면 낫는다.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 그게 아니고, 이 병고침의 구원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 사건 바로 앞에, 레기온 군대기 들린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을 제가 옮겨놨는데,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구하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집으로 돌아가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구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예,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시는지, 마가복음 5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이 능력 행하심을 전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감추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교회 생활에서 받은 축복을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더 나타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이 더욱 드러나심을 교회 생활을 통해 배웁니다. 아이고, 제가 12월 달 여러분도 축복을 받았겠지만,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대구의 형님으로부터 12월 한달 저보고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형님 말씀에 그저 내가 아멘할 사람이지 아니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형님의 전화에 감히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이 세 번은 안 되냐? 못하겠습니다. 두 번은 안 되겠냐?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을 다른 우리 순태님부터 마지막 영화 형제가 주의를 채웠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얼마나 제게 축복이 됐는지 제가 홍성교 형제들한테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더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늘 교회 생활 안에서 보고 산다. 그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회당장은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체 없이 가기를 원해서 그의 발에 엎드려서 간절히 함께 가주기를 요청을 했고, 예수님도 그의 애절함을 보고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마가가 24절에요. 무리들이 예수를 등떠 미는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마가를 제가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은 마가의 예수 이야기를 봅니다. 네, 마태도 누가도 이 부분을 다 빼버려요. 등떠 밀려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름 모르는 여인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고, 결국은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회당장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네. 죽기 전에 아이를 살려주길 바랐는데 끝나버리고 만 거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히라보 단어가 파라쿠사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본학의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은 사본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예, 저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Refuse to listen. 예. 영어성경에 찾아보니까 RSV가 이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 ignoring.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이 단어가요. 파라쿠사스는 파라 더하기 아쿠어인데 원어가 파라는 곁에서 이런 뜻이죠. 아쿠어는 듣다라는 말이죠. 이래서 이제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 파라쿠오, 이렇게 해서 무시하시고, 이 번역이 마가가 그리려고 하는 이 지금 현재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교회 생활하면서요, 어떤 말들은 예수님의 태도처럼 무시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요? 형제들이 내놓는 간증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이 선악과 연어. 무의식 중에 내놓는 거죠, 뭐. 그 말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반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고, 생명의 언어만 반응하고 사는 게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것도 그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요 말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믿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피스투오라고 하는 이 피스투오의 명령형, 현재 명령형 동사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계속 믿어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구약 성경 어디에서 본 느낌이 들리죠? 알게 되죠? 자,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물이 흐르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을 테고, 예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회당장은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겁니다. 자, 37절로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마가가 다른 복음서들로 마가의 이 장치를 따라서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요세 제자를 유달리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좀 뽑아놨는데요. 1장 29절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요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3장 16절 17절은 제 열두 제자 명단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이세 명은 별명이 붙여져 가면서 나옵니다. 9장 2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13장 3절,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세 제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14장 3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 때, 이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세 제자는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목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세 제자는 신약성서를 기록한 제자들이고 또이세 제자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지만 이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나사로의 부활도 사실은요, 제목을 잘못 붙인 거죠.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도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왜냐? 부활은 다시 살았다가 죽는 법이 없어요.
한번 부활하면 영생하는 거죠. 자, 39절로 가서,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혼한다는 어려운 말은 표준 세균에 보면 떠들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장례식장이 아주 시끄러운 광경인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처럼 뭐 조용히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숙한 게 아니고, 우리도 뭐 아마 6.25 사변 나기 전에는 이런 전통이 유효했을 것 같아요. 격한 슬픔을 표현하고 시끄러운 모습으로 모여 있고,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다른 쪽에서는 직업적으로는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손바닥을 치면서 합창과 교창을 한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장례를 당한 가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인 야이로의 집이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혼란스러운 풍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자, 죽음에 대한 헬라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히라빈들의 관점은 죽음은 육체에서 해방돼서 신들의 세로 들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육과 영의 이율론적인 사상은 죽음은 오히려 불행이 아니고 공포에 떨어야 될 무서운 대상이 아니고 육체에서 해방되는 축제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는 이집트의 이 미이라 책에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드는 이것은 그들도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오르페우스 종교가 발달이 돼서 어느 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산자를 그렇게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든 거죠. 이 사상이 플라톤까지 이원론으로 이어져 갔고, 히브리어에서 히랍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에도 히랍 사상이 들어와서, 이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오스카 풀만이라는 학자가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논문을 1958년에 내는데, 어우, 저도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문도 출판사에 나눈 작은 논문인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 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분 논문으로 인해서 저도 알게 된 게, 아,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고 히랍사상. 영혼 불멸의 부활을 믿고 있었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네. 영혼 불멸의 부활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부분 이런 생각인데, 내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어디 연옥이라는 데 정거장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합해져 갖고 부활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캐톨릭 주교들, 성직자들은 전부 유럽 성당에 들어가면 전부 지하 성당 지하에 다 묻혀 있습니다. 왜냐,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관점, 구약의 관점은 죽으면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신약의 관점은 죽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이 교회 주 모임을 통해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성서를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분이 존 스퐁이라는 학자인데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문자주의 성경을 읽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아무 책이나 이책한걸 한번 읽으시길 바래요. 예.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원래 뜻의 그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살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가끔 우리 교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형제는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홍성 식구들도 저한테 묻더라고. 오빠는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일 주님을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내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육체인 나를 빌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부활을 제가 상상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예. 네. 그것은 믿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왜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을 때 하나님의 부분이 되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전체이신 하나님의 일부분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네. 한동안 홍성에 오셔갖고 구원파에 계셨다가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저희 집을 자주 들렸던 형님이신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너 자다 갑자기 일어나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 동성 형제는 간이 아프다면서, 우리 명복 자매는 당뇨 걸렸다면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부활이야? 부활 세계는 아픈 게 없는 거잖아.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의 세계 안에서 우리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누리게 되는 그 의식의 세계, 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1절 읽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고서 그냥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쿰. 거기 써 있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야 되는 건 아시죠?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기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 탈리타는 소녀야라는 명사고, 쿰은 일어나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람어는 원래 탈리타는 여성용 명사이기 때문에 쿰도 여성용 동사로 써야 돼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탈리다 쿰이로 써 있어요. 이래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아람어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히라보는요,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그때 신약 성경을 썼을 때 히라보는. 그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일부러 이 아람어를 쓰냐면, 히라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적인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히라보를 쭉 읽다 갑자기 탈리다 쿰 하고 나온 거예요. 요새는요, 한류가 발달이 되면서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가방 명찰에 전부 한글 이름을 적고 다닌대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 PSG 선수들이, 뭐죠? 우리나라 선수? 나이 어리네? 이강인. 이강인이 간 다음부터 뒤에 유니폼에다가 한글 이름을 다 적고 뛴 거예요. 아유, 얼마나 재밌고 우습는지. 지금요, 옛날에는 영어권에서 프랑스어 한마디야 교양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한국말을 한마디씩 해야 교양인으로 인정받는데요. 대박! 이렇게 한마디씩 반응하면, 오! 하고 좀 반응한다는 거죠. 지금 마가 의도하는 게 그런 광경이에요, 지금. 히라보를 쭉 쓰다가 갑자기 탈리다 쿰 했는데,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탈리다 쿰이 이래야 돼요. 자기들이 잘하는 문법 체계를 무너뜨려 가면서 이 마가가 이렇게 쓰는 의도가 뭘까요? 저기, 이 부분을 교재하다 보니까, 현철 형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앞에, 탈리타, 소녀야, 이렇게 말한 건, 12살짜리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일어나라, 쿰 하면서, 남성 명사를 쓴 것은, 12 제자들이 남성들 아니냐 이거죠. 구약의 열두 지파들이 다 남성들 아니냐 이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들을 예수님이 지금 일깨우시면서 깨어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이 자고 있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12살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생생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성경대로 표현을 했으면 마가가 무슨 마음으로,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마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마가가 이렇게 아람어를 비틀어 꽈서 본문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문자의 세계에 얽매이지 말고, 마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내 예수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따라오면서 문자 너머의 세계, 행간의 세계,
그 예수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병 고침 속에 있는 그 죽은 자 세계 속에 있는 그 예수의 마음. 히라빈들처럼 그 예수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뚫고 들어와서 인간과 신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네? 틸리가 말한 대로 존재의 기반에 이미 계셔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에 스며들여서 그거를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이분, 이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사람인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체의 부분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나를 나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 열둘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 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초대에 또 두렵고 떨리지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 주님이 지금 마가복음 지금까지 끌고 오시고 앞으로도 끌고 가시는 건데, 우리가 종교 안에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땅 안에서 안전지대를 보장하지 않았고 그 전체 안에서만 열둘 세계 안에서만 우리가 그 형제들과 생명의 끈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메어진 그 상태에서만 허리에 띠를 두른 그 자리에서만 열두 보석이 박힌 그한 보석으로서만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하나로 살수 있는. 그래서 요셉의 두 몫의 축복, 가지를 넘는 축복. 그래서 내 이름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형제들의 복이 내 복이 돼서 내가 한 간증만 쳐다보면 몫이 하나인데 형제들의 간증을 받으니까 내가 두 몫이 돼서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모임이지만, 제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생명의 끈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시간에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